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할 가능성이 사실상 매우 높아진 가운데 MZ세대들의 충성도가 높은 애플의 간편결제가 한국 소비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애플페이의 한국 상륙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애플페이가 이달 말에 현대카드와 손을 잡고 우리 시장에 상륙한다라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일까요?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예, 갑론을박이 많았고 막 네. 그쪽에 가이드라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애플에게 작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동안에 애플페이 도입이 안 됐냐. 네. 그래서 애플페이가 안 돼서 삼성페이 쓰는 분들도 많았어요. 맞아요. 네, 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약간 방식은 다릅니다. 마그네틱과 이 NFC 기능이기 때문에 단말기를 도입을 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됐었던 거예요. 애플. 어떤 기업입니까?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카드사들에게 이렇게 단말기 도입하는 비용, 거기다 니네 수수료까지 다 내라고 하니까 국내에서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단말기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마그네틱 이런 쪽들의 일반적인 결제 단말기도 대당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NFC 보안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를 하려면 더 비싼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기업이라든가 프랜차이즈 이런 쪽들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소 사업자들이 이거 과연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장점이 있죠.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네. 기존에 카드 단말기, 카드 긁는 단말기는 전부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카드에다가 애플페이 실행시켜서 딱 갖다 대면은 마그네틱 기능으로 결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편의성을 높였고 초기에 사업자 시장을 선점을 했다. 라는 부분들이 애플페이가 들어와도 당분간은 삼성페이에게 쉽게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네. 일단 현대카드 지금 상장이 돼 있으면 현대카드를 사는 게 맞겠죠. 근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관련주들을 찾아야 될 텐데 벤 사업자라든가 NFC 관련된 기능들을 탑재하는 이런 회사들, 이루온이라든가 그런 회사들과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이런 종목들이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특히나 대장주로 움직였던 건 한국정보통신이었죠. 잠깐의 쉼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또 초대형 벤 사업자로서 결국 애플페이와의 연관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네, 한국정보통신, 뭐 이루온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중에서 지금 대장주가 한국정보통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조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좀 밴드를 잡고 접근하면 유효할지 네, 그 부분도 좀 잡아주시겠어요? 일단은 단순 테마주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적 열어놓고 보시면은 분기 실적 괜찮게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애플페이의 후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될 문제겠죠. 네? 일단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카드 단말기하고 포스 시스템 설치된 가맹점 네트워크에 카드사, 은행, 정유사 이런 쪽과 연결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걸 연결해주는 벤 사업 고부가 가치망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쪽들에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있는 발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융 벤 쪽은 가맹점 카드사 간의 결제망 시스템을 구축해서 카드 사용을 승인했을 때 중개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연결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 굉장히 급증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다가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의 후광을 업고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는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 봤을 때에는 현대카드와 거의 손잡은 것이 확실시 되고 아마 연내로 빠르면 12월 초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 하지만 아직까지는 NFC 단말기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시장에서 바로 삼성페이 쪽 쓰던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능 자체가 마그네틱이고 NFC이기 때문에 다른 단말기의 결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하게 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단기적인 방향성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여유롭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